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의사, 정신과 의사인데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아우슈비츠 들어가서 보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이 일찍 죽더라. 뭐 이런 거 발견한 거예요. 낙관적인 사람이? 도리어 일찍 죽더라. 진짜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야. 새해가 되면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항상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럼 그때부터 확 무너져가지고 죽는 걸 보고서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건 도리어 좋지 않다. 다잘될 거야, 좋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언제까진 좋을 거다. 어떨 때는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요새 같은 말, 마음에선 언제까진 될 거야 라는 예측. 3월에는 백신 맞을 수 있냐, 6월엔 맞을 수 있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대하다 또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맞아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마음가짐은 오늘 하루하루에 대한 최선이라는 게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딱 타면은 좀 긴장이 탁 풀리면서 한번 자잖아요. 그죠. 정말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3시간밖에 안 지낼 때 있죠. 아직 9시간 더 가야 된다는데 나는 잠은 다 깼어. 그리고 테레비도 재미없고 볼 것도 없고 너무 좁아. 그리고 그때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요새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느끼는 면들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일수록 몇 시간 남았어 언제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좀 잘게 쪼개서 오늘 하루 뭐 재밌었지? 뭐 즐거웠지?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실 엑셀 밟는 거 비슷해요.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으면 기름이 빡 분사되면서 차가 빡 나가잖아요. 마치 내가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야, 불좀 높여. 그래가지고 기름을 살짝 붓는 거거든. 그럼 불이 확 올라가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죠. 그쵸?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태워야 할 장작이 다 타버렸을 때. 그러면 거기에 새벽에 캠파이어 다 끝난 상태에 기름을 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밖에서 좀 장작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름 새 기름 넣고 이러면서 타닥타닥 움직여주면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뭔가 새로운 게 공급되지 않은 채내 지금 좀 쉬어가지 못한 채 나란 장작이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멘탈은 좀 젤리 같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딱딱한 아주 단단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멘탈은 젤리 같아요. 달랑달랑 말랑말랑한 젤리인데 얘를 아무리 잘 세워놓으려고 해도 이 바닥이 이 옆에 있는 테이블이 흔들리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쵸, 다 흔들흔들 하겠죠. 근데 이 테이블을 튼튼하게 하는 건 뭐냐? 먹고 자고 리듬 같아요, 전. 그게 좀 제대로 굴러가면 젤리도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려운 생각하면서 야, 우리의 마음은 이렇고 입문은 이렇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알아서 그때 가면 튼튼해지면 그것도 그 생각도 할수 있고요. 그런 순서상 우리는 좀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문과 우월주의적인 게 있고 뭔가 의지 뭐 이런 생각들 뭔가 좋은 생각 뭐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컨트롤링하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거꾸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생체 리듬이 먼저 잘 갖춰지면 멘탈도 같이 잘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진짜 안 좋은데 이상하게 저녁에 배가 고파. 그러면서 뭐 퍽퍽퍽 퍼먹으면서 내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배가 고프다. 그럴 때 있거든요.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아직 덜 망가졌구나. 덜 힘든가 보다. 아니면 견딜만 하는가 보다. 밥이 들어가네. 밥이 들어가네. 그러면 괜찮은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밥도 안 들어가 먹고 토해. 아니면 저는 완전 그럼 그때 잠도 안 와. 그럼 그거는 꽤 내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기분이 안 좋더라도 때 되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먹는 거로 풀고 밤 9시, 10시 되니까 뭐 그냥 맥주 한잔 먹고 앉아있다 보니까 잠을 쓰고 오고 그러면 다음날 되면 리셋이 좀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비관적인 분들은 이건 독감 같은 거라서 겨울마다 앞으로 올 거다. 백신이 지금 6개월 정도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백신 두번 맞는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매년 독감 백신 맞아야 되듯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파이자 백신이나 이게 굉장히 빨리 개발된 거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요, 현재는. 이게
재감염을 안 일으킨다는 것까지 있는 거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까지 네.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금 약간 우리 삶의 패턴들이 여유 있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되는 상수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의 삶에서 세계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미래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한 끼를 챙겨 먹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탄탄하게. 예. 딱 일어나서 밥 딱 먹고 꾸역꾸역 씹어서 삼키고.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오늘 하루가 네. 괜찮았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오늘도 역시 새벽 오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뒹굴거리다가 네. 한 속쓰린데 막 참다가 뭐 시켰대 2시간 만에 음식 와가지고 막 그때 너무 배고파 허겁지겁 먹고 배탈 나가지고 네. 막 속쓰리다가 밤에 술 먹고 또 뭐 게임하고 이러다가 네. 자고 이렇게 뒤풀이 되다 보면 기분이 또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는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요. 네. 그럼 이제 어제 그지 같았고 일주일 전 그지가 나빴던 일을 막 길을 세워요. 계속. 그러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역시 내일도 안 좋을 거야. 라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네. 복잡하게 약간 아니야 너 옛날엔 괜찮은 일도 있었어.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늘 재밌었네. 네. 오늘 이거 맛있었네. 오늘 새롭게 배달시켜서 먹어봤는데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뭐 유튜브 보면서 요런 레시피가 있길래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꽤 맛있었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친구들 보여줬더니 와 애들이 재밌다 그랬어. 네. 은근 시간 잘 갔어. 간만에. 내일도 한번 해볼까? 과거를 돌아볼 생각도 없고 네. 그냥 오늘 재밌었으니까 또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기대? 그러면서 잠자리 들 수 있다면 그냥 이게 6개월 가건 1년 가건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딱 끊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하고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내 누구 때문이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한두 것도 없거든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로또에 당첨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 나쁜 이번 이렇게 커다란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의 좋은 일이 생겨야만 이게 이분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강도가 약하면 빈도로 버텨야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일이 없 큰 일로 그만한 행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네. 자잘한 애들로 잽을 네. 열심히 쳐야죠. 뭐 네. 실수하지 않은 게 제일 잘한 거다. 자기 성적대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내 실력이라는 건 결국 실수하지 않는 정도를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느끼는 게 그 말씀을 들을수록 네.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실에 집중하는 그 현실 감각에 예.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과거는 끊어내고 왜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랑 전화한다. 이런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언제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래.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날에 예를 들어서 오늘 교수님 뵈면은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런 거. 그냥 그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좀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계획?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계획들을 네. 세우고 그것을 해나가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을 쭉 쓰는데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쓰라는 얘기도 해요. 세탁기를 돌릴 거야. 네. 그 뭐 그런 걸 써요 그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등본을 때려 뭘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을 바꾸러 간다. 네. 이건 좀 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쵸. 무슨 뭐 증권회사 갔다 온다. 네. 오히려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 준비를 사소서를 낸다. 네. 되게 큰 일인데 그 어떻게 얘랑 같은 반열에 올라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하다못해 세탁기를 한번 돌린다. 네. 그다음에 설거지를 한다. 네. 이제는 뭐 이런 것들조차도 환기를 한다.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한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아, 내가 그냥 하루를 낭비했다. 이런 예. 거 자책감 이런 게 안 생기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요 은근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얘기를 다 쪼개 보면 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일들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멘탈 재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나면 이제 뭔가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네.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책을 본다든지
뭔가 나에 대해 생각해본다든지 하는 건 그 다음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던지는 거는 다소 좀 기본이 안 된, 그러니까 산수하는 사람한테 미적분 풀라고 하는 거일 수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거네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 아, 예. 그래서 이게 된다. 네. 라는 걸 보는 거죠.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뭘 입고 보고 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책 처방일 수도 있고, 그다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뭘 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책을 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굉장히 레벨이 제일 기본 레벨일 때는 옛날에 뭘 가장 재밌게 봤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 그 책 기억나는데요. 네. 아니면은 저 뭐 미드 중에는 뭐 프렌즈는 아주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럼 그거 다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 무슨 영화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슨 책을 보면 제가 우울해 좋을까요?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물론 그때 보라고 권해드린 책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첫 시작은 가장 안전한 곳부터 시작하니까 네. 내가 결말도 알고 이야기도 알고 되게 재밌게 봤던 걸 다시 읽는 거. 네. 다시 한번 보는 거. 그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정주행 다 했던 미드를 다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안전하잖아요. 새로운 것보다는. 네, 네. 그리고 망할 리가 없고 내가 재밌게 네. 봤던 거니까. 네. 그리고 만화책 같은 것도 이제 꺼내놓고 제가 막 머리 복잡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다시 한번 집에 천천히 다시 읽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이거 내가 다시 집중이 좀 되네. 그다음에 다시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죠? 못 봤던 게 보이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내가 이 정도 집중은 되네. 이 정도 흐름 정도 흘러갈 수 있네. 라는 자신감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시 보면은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 느낌이. 그때의 기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새칭 요새 OTT들을 보는 분들이 많은 얘기하는 게 네. 뭘 볼까 고르다가 지쳐서 그만 본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그때 차라리 내가 봤던 거 이거 재밌게 봤는데 찾아보시면 그게 네. 있으면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새로 1등, 10등까지 있고 새 걸 막 보고 내가 쫓아가야 될 거 그럼 뭔가 어떤 경쟁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요새 뭐가 유명하다는데 나도 그거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그런 것도 물론 재밌을 수 있고 자기한테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봤던 거 중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게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뭐가 됐건. 예. 책을 읽고 나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우리 바닥 얘기했듯이 네. 제 멘탈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진다는 게 무조건 머리만 똑똑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나란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고요. 일종 코어 머슬이 강해지는 것 같이 단단해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확 무슨 뭔지 몰라서 막 헷갈리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던 게 좀 안다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란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견뎌내거나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면들을 저는 그동안 느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고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고 책이란 걸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지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고 그걸 그냥 개인적인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이라서요. 부담 없이 읽으실 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저는 주로 인문사 해설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한쪽으로 치우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네. 마트에 가면 고기만 사고 싶지만 고기만 사면 좀 그러니까 네. 야채도 좀 사고 그다음에 과일도 좀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러니까 한쪽은 좌뇌 우선적인 책이라고 그래서 인문사에서 제가 주로 카트에 많이 넣어놓으면 네. 한쪽에 결제하기 전에 그거 말고 좀 우뇌적인 책 우뇌가 본다는 건 감성적인 책들 소설, 에세이 뭐 이런 책들도 좀 적당히 들어있는지 보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냥 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본 책들이 있어요. 뭐 만화책, 신간이 나왔는지 제가 좋아하는 저자의 책이 있는지 네. 찾아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적당히 3분류가 되게 그러다 보면 인문사에서 중에 좀 두세 권은 빠져야 될 때가 있고 네. 에세이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막 찾다 보면 생각보다 요걸 한번 볼까? 라고 전혀 사실은 10등 밖에 있던 책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우연히 의외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책의 균형을 좀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한 번에 이제 왕창 네. 사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사놓고 단번에 한 번에 한 권을 다 보기보다는 여러 권을 좀 이렇게 동시에 읽고 재미없으면 좀 빠지고 모든 책을 다 완독하지 않으면은 그 책을 산 게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진 않는. 네네네. 그거 말고도 딴 책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한 세 장씩 읽은 책 많아요. 그 태백산맥을 집에서는 갖고 있지만 끝까지 본 사람은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듯이. 아, 그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서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는 방법은 앞에 보고 마지막에 보면 되죠. 아. 그 전 소설 같은 경우도 네. 앞에 좀 보고 아 진짜 스포일러인데 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고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중간에 너무 그러니까 소설 중에 일부는 처음에 되게 힘든데 속도가 참 안 나는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 뒤에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뭐 동영상이나 영화 보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듯이 네. 우리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부담을 갖는 것, 책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재미없는 책은 채널 돌리듯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책을 접하는 좀 쉬운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살다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예.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어요. 예, 뭐 예. 굉장히 요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잘 좀 제가 오늘 드린 얘기랑 이제 생각해보시고 그냥 이거 모든 걸 다 한 번에 하실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책을 한 권 다 보면 그 책에서 결국 기억에 남는 건 하나나 두 개예요. 네. 한두 개 정도 다 견딜 게 있으면 그 책이 갖고 있는 15,000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한 20,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랑 신사임당님이랑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아, 요 얘기 재밌었다. 하면서 그거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나란 사람이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장은 벽돌같이 성장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티슈 한 장씩. 하지만 티슈 한 장도 쌓이면 400장, 500장 쌓이면 꽤 그렇죠. 두꺼워지죠. 두툼해지죠. 네, 두툼해지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걸 나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차곡차곡 꾸준히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은 오래 살고요. 힘든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하면서 지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